257쪽 초구예요.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람. 전 하효이 위초라 구는 양수지성이라 고로 이명양효람. 이는 무형야라 고로 가상이현의라. 거는 이용위상하니 용지위물이 영변불측구로 이상건도변화와 양기소식과 성인진퇴라. 초구의 제1괴지하야 이시물지단하님 양기방맹하고 성인증미하야 약용지자문하니 미가자용이요 당회양 이사시람. 259쪽 보내. 초구자는 괴하양 효지명이라 범회괴제 자하이성구로 이하효위초람. 양수의 구위노요 칠위손이 요변이소 불변구로 위양효위구람. 잠룡부룡은 주공소계지사니 이단일효지 길흉하님 소위 효사자야람. 잠은 장야오용은 약물야니 조양제하의 미가시용구로 기상이 위참용이요 기저말무룡이니 범우건이 차효변자는 당관차성이 완기정야람. 여효도 방차람. 이제 내가 점을 쳤는데 건깨가 나왔고 초효가 동효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괴가 되지요? 초효가 동효가 되면. 초효가 동효가 되면은 맨 밑에 하나만 양이 음으로 변하는 괴가 되죠. 그러면 손하절이니까 위에는 건, 밑에는 손. 그럼 뭐예요? 위에는 천, 밑에는 풍, 천풍 국괴가 되는 거지요. 그 국괴가 되는 데서 초효가 변했는데 초효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라. 이 초구는 여기 처음 초자는 사실은 그 맨 밑에를 초라고 맨 위를 상이라고 다 배웠으니까요. 초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위에 잠룡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이고 무룡은 처신할 방법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세요. 잠룡이니 물에 잠겨있는 용이니. 우리 왜 저런 데 가면 깊은 연못 보면 야, 이 속에 용 들었대 이러잖아요.
그 용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야 뭐 사람들이 용을 보기를 하겠어요? 용의 능력을 보겠어요? 다만 그 속에 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처럼 초효는, 초구는 물속에 잠겨있는 용과 같은 상황이라. 근데 그 용은 뭐예요? 그 능력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 물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 어떻게 한다? 무용이니라. 쓰지 말아요. 내가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한다? 가만히 속에서 덕을 기르고 있으라요. 나서지 말라요. 이걸 두고서 정자와 주자의 풀이를 이제 풀어가 보는 거지요. 하효 위초라. 맨 아래에 있는 효가 초가 된다. 처음 초자 초효라고 할 때, 초구할 때 초가 된다. 구는 양수지성이라. 성수와 생수가 있댔지요? 성수와 생수가 있댔는데 양수의 성이다. 고로 이명 양효라. 그래서 그 양효를 구라는 숫자로 썼다. 이는 무형야라. 이치는 형체가 없는 거지요. 이치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가상이현의라. 상징체계를, 상징부를 빌려서 현의 그 의미를, 그 의리를 현 드러낸 것이다. 무엇을 상징을 했느냐? 용을 상징했다. 그 얘기죠? 거는 이용 위상하니. 이 건괘는 용으로서 상징물을 삼았으니. 용지 위물이 용의 그 용이 된 그 이유가, 즉 용이 된 그 까닭은 영변불측이라. 용은 신령스러우면서도 변화불측이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데 변화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 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은 영변불측하는 물이다. 물건이다. 고로 이 상건도 변화와 양기 소식과 성인 진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건도 변화, 하늘의 도리가 변화되는 그것도 예측불허잖아요. 음양 소식, 양기 소식, 양기가 불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분명히 아침, 점심, 저녁을 해서 양기가 불어났다 사라지는데도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딱 상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인은 여천이라고 했거든요. 중용에 보면. 그러니까 성인의 진태, 성인이 나설 자리에 나서고 물러설 자리에 물러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서야 될 시점인데 성인은 물러설 수도 있잖아요. 예측 불허예요. 왜? 성인은 여천이니까, 하늘과 같이 움직이시니까. 하늘을 예측할 수 없듯이 성인도 그러한 것을 하신다. 초고 제1괴디 하야. 초고가 한 괴의 밑에 있어서, 맨 밑자리에 있어서 위 심을지 단하니. 그 사물의 시작이 되는 단서가 되었으니 양기 팽맹하고 양의 기운이 파야으로 싹이 터오고 성인 측미하야. 작품은 성인이 작품을 갖고 계신데도 측미, 측은 중앙할 때 중앙의 반대말이 측이에요. 저 부탱이. 미는 이게 미의 반대말은 현자에 나타나 현. 세상에 알려지기 전 미미한 존재, 미미한 존재로 저 구석에 처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초구의 상황이다. 그래서 약용지 자문하니. 그것은 마치 용이 물속에 잠긴 채 숨어있는 것과 같으니 미가자용이요. 미자를 썼어요. 미자는 뭐랬지요? 아직 못만다. 분명히 이분은 씀씀이가 나중에 생기는데 자기 스스로 아직 써서는 아니 되고 당 뭐 해야 된다? 마땅히 회양이 사시라. 회자는 이게 해가 잠겨있는 거랬지요. 해가 넘어가서 아직 보이지 않는 거.
휘, 그러니까 남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길러. 자기 속을 기르고 사실 때를 기다려라. 그런 모습이 초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주자가 점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초구를 풀이했는가를 보시자고요. 이 초구와 변함을 아까 국궤가 됐겠죠? 전풍 국궤가 되는데. 초구자는, 초구라는 것은 궤, 하, 양효지명이라. 궤에서 맨 밑에 있는 양효의 명칭을 초구라고 한다. 주자와 정자 풀이한 걸 좀 비교해 보실래요? 하효 위초라 이렇게 풀이했고, 정자는 구라는 것은 양수의 성이다. 그래서 양효를 구라고 했다. 이렇게 풀이했고요. 주자는 초구자는 초구라는 것은 모든 궤에서 맨 밑에 있는 양효의 명칭이다. 이렇게 딱 풀이한 거죠. 그럼 이제 분명히 아실 수 있겠죠. 범 희귀제 무릇 궤를 긋는 사람들이 무릇 궤를 긋는 것이 자하 이상이라 아래로부터 위로 그어 나간다. 고로 이 하효 위초라. 그래서 하효로서 처음으로 삼았다. 양수 중에서도 양수 구위노, 구는 노양이라고 했지요. 배웠지요? 구위노, 구는 노가 되고 칠위순이, 칠은 소가 되니 노변이 소불변이에요. 요것 좀 기억해 두세요. 노변이 소불변. 늙으면 변해서 죽어요. 그죠? 사람도 그렇고. 노는 늙은 것은, 늙는 것은 변하고 소불. 젊음은 아직 변하진 않아. 성장하고 늙어가지. 그래서 양효위부라. 양효를 나타낼 때 노양수인 구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죠. 잠룡무룡이라는 말은 추공소계지산이. 이 아까는 단사는 누가 붙였댔지요? 단사는 문왕이 붙였댔지요. 한 궤 전체의 길흉을 판단하는 말이랬지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단사라고 했어요. 그죠? 이, 여기는 누가 붙였냐면, 잠룡무룡이라는 말은 주공이 거기다 풀어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주공이 붙여놓은 말은 이 단 일효지 기륭하니. 아까는 한 궤 전체의 기륭을 판단하는 건 단사라고 했는데, 한 효의 기라고 흉한 것을 판단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효사라고 한다. 이른바 효사라고 한다. 그럼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단사와 효사. 오늘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것까지 정리해놓고 잠룡할 때 잠을 풀이하는 거죠. 잠은 잠길 잠자, 장자, 숨을 장자, 저장할 장자, 장자의 의미고, 용은 양물이니, 용은 양물이다. 초양 제하에 처음 양이 생겨서 맨 밑에 있음에 미가시용, 여기도 미자를 썼어요. 그죠? 시용, 아직, 시자는 베풀시, 쓸용, 세상에 펼쳐서 써서는 아직 안 되는 시점이다. 고로 기상이 위 잠룡이요. 그 형상이 물 속에 잠겨져 있는 용과 같고, 기 저말, 그 점은 무룡이라 해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범, 우, 건이 차효변자 무릇 점을 쳐서 건깨를 만났지만 초효가 변하는 사람은 욕을 보는 건데 당관차상 마땅히 이 상징체계인 이 상을 보되 그 점은 뭐냐면 완기전매라 쓰지 말라라는 그 경계사를 봐야 되는 거죠. 여효도 방차다 다른 효도 다 이런 스타일로 주역을 보라 그 말이에요.